개발지능지구전략. 아, 여기도 이거 이게 주거개발지능지구면 주거개발지능처럼만 개발하면 되는 거지. 건드리라고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면적 규모 제한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주어진 대로 개발해라. 네가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 대신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전녹지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절대로 건들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고요? 개발계획에 의해서 얘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됐어요? 걔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 그러면 그거 이렇게 이게 이 의미예요. 얘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즉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에 의해서? 이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만 이용하면 돼요. 즉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딱 지정되면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은 잊어라. 뭐는 잊으라고요?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은 잊어라. 무엇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의 이용을 정하겠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이용은 다 무엇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재편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말의 의미가 개발계획이에요. 이해하셨냐고요? 여기에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냐? 환지 방식으로 이용하겠다, 수용 방식으로 이용하겠다, 다 정해지는 거고. 이런 이용을 하는 자가 누구냐? 시행자도 정해주고. 야, 이렇게 개발계획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구역의 면적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다 여기서 정해주고. 맞아요? 여기 안에 교통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인구는 어느 정도로 수용할 거고, 이런 걸 다 재편하는 게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에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봐요. 얘를 수립할 때는 얘가 얘를 재편하는 건데, 얘를 수립할 때 맞아요? 얘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뭐 되어 있다면, 수립되어 있다면 얘는 뭐에 부합해야 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지. 얘가 얘한테 부합하듯이 얘 거를 재편한 얘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뭐 되게 해야 돼? 부합되게 하고, 얘를 수립하는데 이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단일적인 토지 이용 갖고서는 안 된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말요? 그래요. 이게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의미예요. 틀릴 게 없지. 그러면 그래 놓고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시행자가 있어. 얘는 공적인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죠. 이자들은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해라 이거예요. 지정권자가 뭐한 자가?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된다. 그럼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실시계획, 구체적인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계획서,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라?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줘라. 됐어요? 그리고 이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돼? 지구단위계획.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지. 맞죠? 그럼 아까 배웠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 주라고? 그래. 구역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얘는 없어진다고. 아까 이거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다 몇 년이라고 하는 거야. 3년이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해. 뭐를 한다고요?
사업을 하는데 얘는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환지방. 그 말이 무엇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토지잖아. 이런 토지를 실시계획 이후부터 나오면 다 누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 방식 현금 주고 강제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현금. 그래, 안 그래요? 해서 저 토지를 돈 주고 다 사서 이 토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드는데 난개발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일부 토지에는 뭐를 설치해주고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해줘서 이렇게 개발하도록 토지를 조성하는 거야. 조성해서 이 조성한 토지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거야? 시행자. 조성해서 여기에서 정한 대로 개발할 자 이자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시행자가 하는 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한 대로 개발할 자에게 팔아먹으면 그사가 돈 주고 사서 여기를 건축물 지으면서 신도시 개발해 나가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수용 방식.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게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어? 하여튼 수용 방식은 이게 원칙이다. 이것만 알면 돼. 끝이야. 환지 방식은 뭐냐? 보세요. 이 토지잖아. 이 토지죠? 그러면 이자가 이 토지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안 사. 가만히 놔둬. 이 사람들 거야. 됐어요? 대신 교환해 주는 거야. 뭘 작성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뭘 작성해서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 됐어요? 모별로. 모별로. 여기 봐. 이 필지별로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필지별로 작성해. 이자들이 신청해? 아니요. 사는 것도 아니고 이자들이 신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사업해 저 개발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여기를 개발하려면 필지별로 정해지면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필지별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필지별로 환지계획 작성해요. 토지계획 작성해서 거기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여기에다가 대지를 다 조성하는 거예요. 저 토지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필지별로 무슨 환지 하는 거야? 적응을. 어차피 이 토지보다 이 토지가 더 비쌀 거 아니야. 근데 딱 맞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게 하다 보니까 남는 토지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남는 토지들은 보류지로 정하라는 거예요. 뭐로 정하라고? 보류지로 정해서 거기에다가 시행자가 보류지 도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줘서 도로 설치하게 해주라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이 보류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 쪽으로 들어오면 다 시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해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돌려주는 거야, 원래 소유자에게. 이걸 뭐라 그래? 환지 처분. 그래서 환지 계획을 환지 처분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 이 토지를 받겠죠? 그래서 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든. 됐어요? 개발할 자에게 팔아서 그자가 개발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게 환지 방식이야. 이해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구획정리 사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신 돈 주고 사서 하느냐 아니면 환지계획에 의해서 조성해서 돌려주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구획정리 사업이에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출발점이다 알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가봐요. 16번 어디에? 계획관리지역에. 그거 중요하지. 계획관리지역에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도 얘는 더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뭐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로 또는 상업지로 공업지로 변화될 토지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한대요. 틀린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는 당연히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돼버립니다. 맞죠? 예. 당의 지역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얘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됐어요? 예. 당의 지역은 먼저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맞죠? 예. 원래는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됐어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그리고 또한 그러면 안 돼. 동시에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했다면 얼마 이상만 돼도 20만 이상이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당의 지역의 개발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개발계획이 무슨 계획을 포함하고 있대?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됐어요? 반드시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하고 협의하라고요? 국장. 여기 보세요. 네, 이런 거예요. 봐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잖아.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됐어요? 뭐를 개최하라고? 공청회. 공란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뭐를 개최하라고? 공청회. 이런 맥락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이상이면 됐어요? 100만 이상이면 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게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일 때. 그리고 개발계획에 뭐가 포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게 포함됐을 때는 국장하고 협의해라. 왜 국장하고 협의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알면 돼. 답은 4번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러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돼요. 맞죠? 예.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했어요. 그러면 3년이 되는 날까지 나오면 뒤에 실시계획 나와야죠.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전용도면 먼저 뭐를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지침 정해주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2년. 여기 3년이 틀린 거죠. 개발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이해가요? 예.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 되니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도 못하고 다음날 이 도시개발구역이 없어지죠? 그러면 원래 농림지역이었던 데는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지 않았었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봐야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다만 수용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죠. 그럼 원래 예정된 대로 개발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용도지역 환원이나 지구단위계획 폐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이 잘못됐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공 지정하면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용도지역이 재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다 무엇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토지의 이용을 해야 되는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제가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아니라면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뭐 된다? 금지되는데. 맞아요? 예. 하려면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그쵸? 예, 그 행위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있다 없다. 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생활을 위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생활을 위한 게 뭐야?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예요. 맞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왜 생활을 위한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안락한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임시식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작지는 무슨 지는요? 경작지는 뭐 해야 되는 곳이야? 농사 지어야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한다. 이거는 생활을 위한 거다 아니다. 그래, 그거는 뭐 받아야 된다고? 허가. 그래,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3번은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 별도로 뭘 받아야 된다고? 허가. 도시개발구역에 누구는? 지정권자. 지정권자에다 줄을 그시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여기 한번 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했는데 얘가 되게 넓은가 봐. 그러면 얘를 분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분할 후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돼? 만. 왜? 질적은 면적이 주상 자생 만. 만 이상으로 지정돼야 되니까 분할했는데 만 미만으로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냥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은 만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있는데 여기 떨어져서 도시개발구역이 있어요.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도 만 이상이겠죠. 만 이상일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되니까. 아, 당연히 만 이상이겠지. 근데 얘를 갖다가 결합해서 지정하면 개발의 범위가 커져요, 좁아져요? 난개발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최소한 결합되는 하나 이상은 토지의 이용이 뭐 되는? 제한되는. 토지의 이용이 뭐 되는? 제한되는 게 포함돼야지 결합해서 지정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결합 지정할 때는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만 이상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얘가 이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도 개발하는 토지야. 겹쳤어요? 결합했어요? 결합했어요? 그럼 난개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난개발 안 하려면 어떻게 개발하면 돼?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되지. 나눠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개발 가능한 토지가 결합돼서 들어갈 때는 됐어요? 거기는 어떤 개발을 하면 된다? 순환 개발을 하고자 하면, 순환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 만 이상이 포함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역으로 따지면 순환 개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지정할 수 있습니다. O예요? X예요? X라는 거예요. 순환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때는 분할 지정하는 게 아니야. 분할 지정은 이미 나눠서 개발하겠다는 거고, 순환 개발 방식으로 적용할 때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도시개발구역을 하나로 뭐 할 수 있는 거?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거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시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 아는 거죠? 예, 다만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렇게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설명해 드렸잖아. 그쵸? 예. 8번 조합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아유, 조합은. 예.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몇인 이상이? 7인 이상이 뭘 작성해서?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죠. 여기 인가라는 말을 쓰죠? 허가라는 말 안 써요. 왜 인가라는 말을 쓸까요? 이미 도시개발 사업한다. 정책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정해졌잖아. 그거를 갖다가 실행하는 자잖아. 그런 자에게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가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단순히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인정해 줄게 이거는 아니야. 뭔가 부여하는 거죠. 네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가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0일 안에 뭐 해라? 등기해야지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틀렸네.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얘는 환지 방식이잖아. 정관에 대해서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때 얘는 환지 방식이야? 여러분 여기 봐봐. 수용 방식은 돈 주고 사는 거고 환지 방식은 교환해 주는 거야? 근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된대. 근데 여기 안에 국공유지가 있어. 국공유지도 포함시켜야 돼? 제외시켜야 돼? 포함시켜야지 유리한 거야 시행자들이. 맞아요? 얘는 토지만 있는 거니까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몇 사람? 한 사람. 근데 행여 이런 데 개발된 곳이 있어서 여기 집합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데는 집합건물법은 각각이잖아. 구분소유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소유권이 있다면 각각 따져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해하셨어? 정말로?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당연조합원이에요. 당연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얘네들은 그냥 가는 거야. 사업을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 뭐별로 작성한다고? 필지별로. 뭐별로? 그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이건 뭐야?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니네들 의사와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해야 된다고 해서 조합 딱 설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아 나 이거 사업하는 거 싫어했었는데 지랄하지 마. 너도 그냥 당연 조합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요? 이해 가냐고요? 논리는 다 똑같아. 나중에 정비법으로 딱 가잖아. 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연 조합원이지. 그러면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거의 어떤 형태로 한다?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익성이라고 얘기하지. 걔네들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 그러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떤 거라는 거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업은 강제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 좋아. 이제 이런 거를 딱 알면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쉽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 인가 받은 걸 변경하려면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건 왜 신고하는 거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동의 얻잖아. 여기 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자 봐. 얘기해 줬잖아. 인가라는 거 승인이라는 거 얘기해 줬어요.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인가를 신청한 자가 있을 거고 이거를 인가해 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책임자, 총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들과 이자와 이자만의 관계라면 경미한 건 이자도 알고 이자도 알아. 됐어요?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인가 없이. 경미한 건. 근데 우리 조합처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 없잖아. 이 인가받은 이 내용 자체가 이자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아유 이것도 경미하고 이 사람도 이것도 경미하네 그냥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안 돼. 이자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변경할 때 경미한 건 원래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원래 공법은 인가받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경미한 거면 이자들하고만 관련돼 있으면 인가 없이. 근데 더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된 거면 신고해라. 절대 까먹지 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나 다 똑같은 논리야 이런 거. 그 경미한 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거하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지. 그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거 경미해요.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로 변경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 알아야 돼. 공고하는 방법도 바꾸는 거 경미해. 어디다 공고하든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 방법을 공부한 걸 보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뭐지? 미음. 조합 임원 나오죠? 임원은 둬야 합니다.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요. 여기까지는 맞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어디에서? 총회에서. 총회에서 뭐 하라고요? 선임해라. 그 얘기는 총회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쵸? 즉, 임원의 선임은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총회.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임원의 선임과의 임은 어디에서 해라? 총회에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알면 되죠. 19번. 순환 개발 방식. 나왔네, 순환 개발 방식. 너무 쉬운 거지, 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 있죠? 거기에다 줄 쭉 꾸면 그게 순환용 주택이라 그래요. 무슨용 주택? 순환용 주택에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나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해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환 개발 방식.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세입자란 누구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공람에서 의견 들어야죠. 그거 공고한 날, 공람한 날 또는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해야죠. 그럼 공청회 개최하기 위해서 개최 정일 14일 이전에 자 1회 이상 공고해야죠. 그 공람 공고일이 기준일이에요. 무슨 날이? 공람 공고일이 기준이야. 그날 이후에 세입자로 들어온 자는 세입자다 아니다? 아니다. 세입자가 되려면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거기에 세입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는 거기에다 줄을 그어보시고 공공시행자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 주택을 모하기 위해서 건설하려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의미만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하고 나서 환지 방식이면 환지계획 작성해서 환지 처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업해서. 근데 중간에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하면 사용수익권이 무슨 거니? 사용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 중간에 그 토지를 쓰려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야지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라면 공적 시행자라 꼭 공적 시행자. 공적 시행자는 만약에 환지 예정지가 정되기 전이라도 이 실시 계획에서 어디에서 실시 계획에서 야 이거 순환용 주택 부지로 쓰기로 결정이 됐다면 또 하나 군사 시설의 부지 있죠? 설치 부지로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정해진 거라면 어디에서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이런 용도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이 용도로는 쓰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3번 얘기라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에 한정된다고? 공공시행자에 한정된다는 거. 됐어요? 순환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같은 거 있죠? 이게 순환개발이니까 여기 한번 봐. 원래는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같은 거 단계별로 어떻게 사업해 나갈 겁니까?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라는 계획 같은 거 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있죠?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바깥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설치 비용의 부담에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것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정해주는 게 얘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요 네 가지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맞아요?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은 순환 개발 방식 아까 얘기해 줬죠? 순환 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구역을 분할 지정한다는 거야? 결합 지정한다는 거야? 결합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O에 X예요. 이거 이해 가요? 네, 그래. 설명 잘 들었네. 아유, 훌륭하네. 이렇게 강의하던 날색이 생겼어요. 그렇죠. 오늘 뭐 12시까지 강의해야 되겠어. 아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첫 번째 50문제 풀면서 전체적인 법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해줘요. 나머지 50문제는요 그냥 알아서 푸세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50문제밖에 안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뒤에 왜 안 풀어줍니까 나쁜 놈아 그러지 말고. 네. 그 뒤에는 지금 설명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20번 토지상한 채권 나오죠? 여러분 이거야. 너무 쉬운 거야. 봐봐. 이거야. 수용 방식 나온 거야.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무슨 방식? 수용. 그럼 여기 봐봐. 생각을 하면 돼. 수용 방식은 뭐 주고 사는 거야? 강제적으로 사는 거야. 누가? 시행자. 뭐를? 이 토지를. 이 토지, 이런 토지를. 맞아요? 근데 여기가 넓어 좁아? 돈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엄청나게 필요하죠. 수용의 원칙은 여러분 현금 주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야 됩니까? 이것도 얘는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얘는 이 개발계획에서 뭐가?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고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인정 고시가 언제 의제된다? 세부 목록이 고시된 때. 됐어요? 그러면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돈이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그래서 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돼? 그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 이거 알아두시고. 됐어요? 자 그리고 세부 목록이 고시됐을 때 인정고시가 인정된다는 거 있죠? 이게 더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대금 지급에 이 현금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수용 대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무엇으로? 채권을. 어떤 채권?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현금의 예외여야 돼. 그치? 그러면 전부를 예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예외야 아니야? 예외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예외로 들어가면 일부여야 돼 여기서는. 맞지? 그러니까 얘는 누가 발행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여기는 실시계 이후 사업 나오면 무조건 되고 시행자가 하는 거야.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꼭 원해야 돼. 이것만큼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원하는 경우로서 대금의 얼마? 일부. 뭘 또 3천이야. 또 그런 거 따지지 말래니까. 뭘 3천을 따져. 그거는 저쪽이지. 왜 3천이 나와. 일부라고. 됐어요? 내가 부족한 만큼 받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일부에 대해서. 따라서 분양할 토지 분양할 건축물 전부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2분의 1을 모하지 않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니까 지정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지. 지정권자에 뭘 받고? 승인. 얘는 무슨 증권이고? 기명.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돈 대신 받은 건데. 아니 여기 봐봐. 아 이게 이거의 예외라니까.
이거의 예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꾸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유 김영식 증권 뭐 이러지 말고 아 여기에 예외라니까 여기에 예외 여기에 이거의 예외 이거에 수용대금의 예외라고 아 이거를 까먹지 말라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좀 말고 김영식 증권이지만 돈처럼 쓸 수 있어야지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랬을 때 명의변경 있죠? 명의변경은 항상 어디에다 하는 거야? 원부. 김영식 증권이니까 새로 취득한 자의 이름을 써줘야 돼. 김영이니까 어디에다가? 채권에다. 이 김영의 역할은 뭐야? 대항력이야. 이게 내 권리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다가 기재하는 건 뭘 갖기 위해서다. 명의변경은 어디에다 하고? 채권에다가 딱 기재해 놓고 내가 명의 내 겁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명의변경은 절대 채권에다 기재하면 안 돼. 채권에다 기재하는 건 내가 이 채권의 주인이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공시에 불과해. 공시에. 이거는 됐죠? 돈 대신 이거 받았으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이자 누가 정하라고? 아, 시행자 발행자가 정하는 거지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발행자가 정해줄 때 시중금리 이하면 시중금리보다 싸게 하면 토지소유자가 열받을 거고 시중금리보다 높게 하면 시행자 발행자가 너무 부담스러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수준에서 시중금리 수준에서 발행자가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불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냐고.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네, 나머지는 안 읽어줘도 되죠? 그래요. 21번은 원형제예요. 여러분 여기도 봐. 이거 더 쉬워. 원형제는 원래 수용 방식의 원칙은 뭐야? 조성해서 공급해주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 조성된 토지는 법리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실시 계획에서 정한 대로 개발할 자에게 주면 되고 맞아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주면 되고 맞아요? 수용이니까 무슨 가격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예외 원형지야. 무슨 지요? 조성토지의 반대가 원형지라는 거죠. 이렇게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이 토지 그대로. 이 토지 그대로 이게 원형지예요. 이게 조성되기 전에 이 토지 그대로. 됐어요? 근데 왜 이 원형지를 공급해 주니까 예외로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도시 개발을 하려면 누가 시행자가 누가 아 여기 사업 뒤로 오면 시행자야. 시행자가 여기를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네가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원형지 개발자를 뭐해서 선정해라. 누가 선정하는 거야? 시행자가 선정해라 이거예요.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할 자를. 됐어요? 그러면 얘는 새로 생긴 거 아니야? 예외라고 그랬지? 그러면 원형지를 누구에게, 원형지 개발자 누구를 선정해서 누구에게 공급해 줄지. 됐어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뭔지에 관한 원형지 공급 계획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점검 받아야 돼?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정권자는 이렇게 이 공급계획, 원형지 공급계획에서 승인 내줄 때, 야, 그자가 이렇게 자연 입체적으로 할 때 이런 것 좀 더 해주고 이런 것 좀 더 해주고 이렇게 이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승인 내줄 때 이행 조건을 부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 주로 공적인 자라고 그랬죠? 예외잖아.
얘는 경쟁 입찰 방식이라면 얘는 공적인 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식? 시의계약이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개발할 자 있어 없어? 이 자들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야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2회 이상 유찰됐어. 그럼 얘네들도 무슨 방식으로? 수익계약. 그러면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누구야?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 그럼 얘도 수용 방식이니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감정가격도 조성토지 아니라 얘잖아. 얘의 감정가격이니까 어디에? 아까 여기 개발계획 여기 세무 목록 고시됐을 때니까 어디에 반영된? 개발계획에 반영된 감정가격이지. 맞아요? 거기에 시행자가 이미 여기에다가 이거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그래갖고 기반시설 설치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한 공사비도 여기에 덧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그래. 그래서 시행자하고 원형지 공급자가 개발자가 요거를 기준으로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정해라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 여기에서는 방향만 정해준 거지.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가 선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세부 계획 작성해? 안 해? 해. 원형지 개발자는 세부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자에게 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봐주세요. 봐요. 지정권자가 공급계획에 대해서 이행조건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붙였어. 근데 그 이행조건을 이행하질 않아. 그러면 지정권자는 뭐 할 수 있어? 자기가 내준 승인을 취소하면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하고 공급계약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그자가 이렇게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여기하고 정한 거와 다르게 개발을 해. 그러면 뭐 하면 돼? 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얘도 예외로 인정하니까 이 토지 면적 다를 원형지로 주면 돼? 안 돼? 얼마? 그래, 원형지는 3분의 1. 수용대금지는 채권은 2분의 1. 이해하셨냐고? 그래. 그러면 21번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맞죠? 2번은 맞죠? 3번도 맞죠? 4번 보면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매각했어. 그러면 얘는 계약 위반 아니야? 그러면 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지. 됐죠? 갑자기 이거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의 계약 위반인데 갑자기 지정권자가 나와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은 몇 번이라고? 3. 원형지 공급가격은 어디에 반영된? 개발계획에 반영된. 감정가격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지는 비싸게 매각했어? 싸게 매각했어? 싸게. 이거를 원형지 개발자가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근데 국가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22번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이에요. 조성 토지 공급 나온 거죠? 이게 원칙이라고. 뭐에서 정한 대로. 뭘 또 개발 계획이야. 아유, 여기 봐. 여러분 자꾸 얘기해.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 구역에 토지의 이용을 재편하는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얘는 이거지. 조성토지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무슨 개발계획이 또 그걸 또 그대로 읽어? 아, 나 진짜 이분들은 하여튼 아유 힘들게 강의할 필요 없다. 그냥 문제만 풀어주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네. 아, 여기 개발계획이 나오면 돼? 안 돼? 조성토지인데. 그래, 이제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뭐에서 정한 대로. 그래, 이해하셨어? 아이고, 야, 이거 틀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네. 원래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줘야 돼? 근데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이 기반시설의 설치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시계획과는 다르게 공급 대상자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안 나왔네. 자, 어쨌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원칙이 무슨 방식인데? 경쟁 입찰 방법인데 네 글자 네 가지 있죠? 국민주택, 규모주택 맞아요? 공공택지, 공장용지, 단독주택은 무슨 방식이라고? 추첨. 조성토지의 가격은 뭐라고? 감정가격.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있죠? 예, 꼭 공적 시행자여야 돼. 무슨 시행자여야 돼? 공적 시행자가 공익,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다. 4번이 맞겠네요. 5번은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이야. 그러면 이 존치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존치하기로 한 거예요? 아, 무조건 되고 남긴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있죠? 그 자는 누가 가져가야 돼? 그거를 유지 관리할 자가 가져가야지. 꼭 그 자에게 공급해 줘야지. 다른 자에게 공급해 주면 돼 안 돼? 그러면 이건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 수의계약 방식이어야지. 아유 잘하네 또 그런 거는. 날 샜어요 날 샜어. 아이고. 23번 환지계획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 그렇죠? 아이고 숨을 몇 문제 푸는데 아주. 아유 나 진짜. 자 보세요. 환지예요. 이제 수용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 쉬워. 기준만 딱 잡아내. 수용 방식은 현금 주고 사서 조성된 토지 공급하는 게 원칙이야.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다 예외야. 문형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걸 딱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공부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환지 방식은 뭐 작성한다고? 여기 봐. 환지 계획은 이것만 알면 돼 여러분.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야. 그치? 토지 교환 계획이고 환지 처분 계획이지. 근데 얘는 신청받는다고? 아니 거의 강제로. 뭐별로? 그냥 알아서 필지별로 무슨 환지하라고? 적응 환지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됐어? 그러면 이 필지별로 적응 환지 하려고 하는데 이 필지가 작아. 작은 토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고 증환지도 할 수 있어. 신청받아서 지 맘대로. 시행자 맘대로. 됐어요? 너무 넓어. 이번에는 면적을 감할 수도 이렇게 다 시행자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적응환지를 딱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남는 토지가 있어 없어. 그 토지는 공공시설 부지로 책정해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 보류지라고 그래. 이 보류지를 시행자 입장에서는 적응한지하고 남은 토지로서 공공시설 부지로 쓸 토지야. 시행자 입장에서는. 근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 토지 부담률은 다른 거 없어. 환지계획구역 안에 보류지 면적의 비율이 토지 부담률이야. 그쵸? 근데 이거를 책정하는 거는 누가 책정한다고? 시행자가. 시행자가 알아서 책정하는 거 필요한 만큼. 근데 상식적으로 너무 보류지를 많이 가져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불령이에요. 불령. 국토교통부령이 있죠? 야 환지계획 시행자 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 하지만 요 여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네가 해. 그래서 불령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보류지 네가 정해. 근데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해서 정하지는 마.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그들이 원하는데 60%를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어.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다 공공시설 부지로만 쓰면 시행자는 돈 어디서 나? 없죠?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이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시행자 거야. 시행자가 돈 마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환지 계획이에요, 여러분. 환지 계획. 이해하셨어? 근데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찾아오는 거야. 예외지, 지금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찾아와서 나는 내 토지는 환지 정하지 말아주세요. 신청하더라 이거예요. 눈 하나 꼼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환지 부지정 해줄게요. 대신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얻으세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봐봐요. 이번에는 시행자가 이 말의 의미를만 잘 알면 돼. 토지를 가져와서 토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위에 대지 조성해갖고 자기가 집합 건물을 쳐. 시행자가 자기가 뭐를 짓는다고? 이런 데다가 자기가 닭이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일부하고 요 지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교환되게끔 환지 계획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입체환. 그럼 여러분, 입체환지는 절대 적응식이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가 없냐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 있지? 이거보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이 건축물과 이 토지가 싸, 비싸? 반드시 얘가 비싸요. 뭐가 비싸다고? 여기가 반드시 비싸지. 안 비싸겠어요? 비싸요. 비싼데 적응식으로 합시다. 어떻게 적응식을 해?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반드시 무슨 주의라고? 가격주의, 평가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식으로 간다고? 평가식.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신청해야 되는 거야.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입체환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신청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 있죠? 이거의 가치가 이거 최소 분양가격 가치의 70% 이하야. 예를 들면 내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짜리야 이게. 그럼 이 사람은 8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 2천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 끝나서 8천만 원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자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됐어요? 시행자는 당신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체한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평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봐. 근데 이 건축물이 주택이야. 이 건축물이 뭐야? 주택이면 살 집이잖아. 얘는 주택이라면 권리가액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내가 도택 돌려줘라. 얘는 권리가액에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고?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원칙은 몇 주택? 이거예요, 이거. 1주택. 근데 투기 염려 있다 없다? 그러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이게 입체환지예요. 이 입체환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야. 맞잖아. 관리처분 계획도 이거잖아. 얘가 비쌀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안에는 가격에 관련된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환지는 그런 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환지는 그냥 필지별로 적응한지 하면 되는 거. 어차피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비싼데 딱 맞게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토지 쪽에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냐고요? 그러면은 입체환지를 알면 모두 아는 거야. 관리 처분 계획. 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러면 신청받으려면 신청하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미리 통지해 주라고.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신청 기간도 정해서 알려주라고. 됐어요? 근데 입체환지 환지계획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럼 이 기간 안에 신청한 자건만 건축물과 공유지분으로 돌려주는 게 무슨 환지라고? 입체환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야. 이번에는 여기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공공시설이 있었어.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공공시. 그러면 시행자는 사업 시행하면서 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분명히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관리청 있어요 없어요? 관리청은 무조건 내가 이거 받아. 무조건 내가 뭐 받는다고요? 이거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공공시설 있죠? 이게 철거된 이 대지로 조성된 이 토지 있잖아. 이 토지를 아 관리청 이거 가져갔는데 됐어요? 또 관리청에게 환지해줘?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토지는 환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어떻게 하면 돼? 자기가 가져가? 자기가 가져갈 거는 뭐로 정하면 되니까? 채비지로 정하면 되니까 이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한번 가봐요. 쭉.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환지 계획은 필지별로 종전 토지와 환지의 필지별로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적응한지 하세요. 맞죠? 네. 한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고 환지 처분 계획인 거지. 됐어요? 환지 예정지나 청산금 정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환지 계획의 내용 중 환지 설계, 환지 설계도 환지 계획이잖아. 얘는 평가 시기 원칙이에요. 무슨 시기 원칙이라고? 평가 시기 원칙이고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면적식 평가식이 바뀌었어. 됐어요?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대. 그럼 이건 입지환지 얘기하는 거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에게 관계없이 입지환지 신청할 수 있다. 얘 맞죠? 예. 토지 부담률이란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다.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50%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됐어요? 네.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됐어요? 6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음 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환지계획의 기준은 다 뭐로 정한다고? 불영. 불영이라고 그랬잖아. 불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환지 방식이 적용되어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환지 방식은 이런 토지 가져가서 나중에 대지 주는 거 아니야. 이것도 수용 방식처럼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버리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다 플러스 뭐를 해라? 알파. 먼저 감정 가격을 구하고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읍번 오야 X야. X.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대? 이 얘기가 나오면 비행정청인자야. 무슨 자? 비행정청인자. 그러면 무조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지.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지. 지정권자 그러면 안 되지. 됐어요?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옳은 거는 기업, 리을, 비읍만 옳죠? 나머지는 어떻게 틀렸는지 알고 환지계획의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네. 이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처분을 하는 게 뭐고? 환지 처분. 따라서 환지 처분이 일어나면 환지 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종전토지와 환지가 맞바꿔지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잖아. 그거니까 환지계획만 잘 알면 해결할 수 있죠. 24번부터는 식사하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 반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식사하세요.